손님, 이거 두고 왔습니다. 3년 전 오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3년 전 오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살아 숨쉬는 그녀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만 주세요. 왜? 네. 티스요. 우리가 양담배 안 팔러. 그 티스 국산인데요.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. 국산? 네. 내 나이 70에 담배 인생 60인데 국산 담배 치고도 안 펴본 담배가 없는데 아니 족보에도 없는 담배를 가지고 국산이라고 우기고 있어? 없어. 새파랗게 찾은 것 같아. 양담배는 이기기. 전자 씨가 재임 7년 동안 조성한 비자금이 노태우 씨가 조성한 비자금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김성호 부장은 오늘 전 씨 비자금 총액이 아직 노 씨가 조성한 4,500억 원에는 못 미친 저 뉴스요. 뉴스가 뒤지고 없다니까 그러네.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비자금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계좌 추적 등을 계속하면 전 씨 비자금 뭐하는겨? 신문도 우리나라 신문밖에 없어. 이 신문 오늘 거 맞죠? 아니 그럼 내가 재고 신문 팔아먹을 위인 줄 아느냐? 가사가 임마. 아니야. 인형 사세요. 인형 보고 하세요.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. 인형 보세요. 자, 인형 사세요.
있습니다. 국내선 삼성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근 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. 그래. 이젠 지희 씨를 살릴 수 있어. 사단안에 서울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. 내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엔 북동 내지 북서풍이 불고 차차 흐려져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 아저씨, 저기 내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희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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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혹시 옆에 꽃집 아가씨 아세요? 네, 조금 전에 여기 들렀다 나갔는데요. 그럼 어디 간 줄 아세요? 아마 이 시간이면 요 앞 수영장 갔을 거예요. 수영장이요? 네. 감사합니다. 지희 씨! 지희 씨! 지희 씨! 지희씨! 지희씨! 꽃집 아가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저기요! 저 아가씨 아까 샤워하러 갔어요. 지희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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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지희씨. 제가 아직 그쪽 이름을 잘... 저는 김선우라고 합니다. 예. 저는 수진이에요. 윤수진. 저 언니 내일 만나시면 안 돼요? 저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. 그럴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. 저한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.
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. 수진씨, 수진씨, 이제 좀 괜찮아요? 그만 가죠 이제. 여기도 아니에요? 저 2층 집이 맞는 것 같아요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 2층에 지희 언니 찾아왔는데요. 그 아가씨 방금 나갔는데 불 켜놓은 걸 보니까 멀리 간 것 같진 않은데요? 네, 감사합니다. 어쩌죠? 곧 오겠죠, 뭐. 여기 춥지 않아요? 저 혼자 기다려도 되는데. 아니에요. 저도 언니 얼굴은 보고 가야죠. 지희 씨는 혼자 사나 봐요? 예. 언니에 대해 잘 모르세요? 예, 사실 잘 몰라요. 저 바보 같죠? 매일 아침마다 내 책상 위에 꽃을 갖다 놓는